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미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 캐릭터 옆에 있는 볼스벌 요 녀석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뽑았고요. 마술 모자로 해서 코인은 대략 한 3만 코인 정도 썼습니다. 3만 코인 정도 썼고 총 이제 두 대를 뽑았어요. 저는 일단 두 대를 뽑았는데 한 앞으로 이제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스톤 블레이드 두 대를 일단 확보를 했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뽑았으니까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바이크 기술의 장수 정수 골든스톤 블레이드 X. 밑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유심히 봐야 될 게 스피드전 스타트 부스터가 125% 출력 강화예요. 보통은 이제 110%, 120% 이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이제 디자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골스벌 형식으로 나왔는데 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뭔가 되게 진짜 21세기의 바이크, 진짜 세련된 날카로움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카트 성능을 보자면 드리프트가 1010이고요 가속력이 1024, 터널링 1015, 부서시간 792고 부서충전량은 1200으로 되어있고요. 일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파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일단 고가에서 간단하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부서 칸 같은 경우에는 부서 칸이 3칸이에요 3칸이고요 게이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부서 길이도 면적하고요. 으쌰! 이렇게 부서를 3칸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확인해. 커팅 한 번에 하고요. 이게 커팅하면. 자, 그리고 부서 길이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부서 3칸짜리 차는 부서가 짧은데 맞습니다. 괜찮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바이크가 그립감 부분에서 조금 적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라곤이나 백기사, 흑기사 이런 드리프트 그 감이랑 바이크랑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판 달려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밸런스 토치점 한번 가시죠. 328인가? 자, 부서 최고 속도 재볼게요. 고기를 흔들지 말고 부서 최고 속도 갑니다. 301! 와, 뭐야, 부서 최고 속도 301까지 나오네. 핸들 흔들어서 한번 속도 올려볼게요. 303! 303 정도까지 나왔고요. 자, 이번엔 감속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이건 출구 진짜 빠르다. 자, 감속 127, 126, 120 중반대, 130, 123, 123에서 134, 124, 129.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톡톡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몇 가지 나왔다. 이 톡톡이 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가 계속 올라가려다 막 갸우뚱거리면서 쓰러질랑 말랑이에요, 이것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 못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이번에 안정성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안정성. 와, 야, 이거 왜 이래? 와, 이상하다.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리고 부서가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근데 초보자분들한테 진짜 최고다, 차.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조건 다 모든 맵에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골스벨이 좋은 맵이 있겠네요. 반면 안정성 막 진짜 막 아르테미스처럼 파라곤처럼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그냥 괜찮합니다. 예, 천막에선 또 불안합니다. 이게 차가 막 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맵 있잖아, 달빙 또는 이제 뭐 구빙 이런 맵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쓰죠. 점프할 때 약간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와 이거 이상해. 오, 착지가 불안하네요. 네, 착지가 여러분들 착지할 때 이게 차가 뭔가 옆에서 봤을 때 길어. 그래서 착지할 때 좀 불안불안합니다. 앞전에 골스볼 구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그거보다 살짝 짧죠? 옆에서 봤을 때 맞죠 여러분들? 평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톡톡이 할 때 조금 막 쓰러질랑 말랑 하면서 오뚜기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감속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진짜 치고 가는 게 싹 좋아. 바로 인터팅에서는 이거 그리고 도서를 세 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팀전에서는 맞아. 1등분이 그래도 좀 달리거든요. 1등분 한번 따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나 볼게요. 와, 이 코너 될 때. 아, 도서 세 칸 진짜 잘 가는데. 팀전에서는 팀전 도서 끊기지 않고. 4개 채우고 또 3개 팀부터 3개 약간 들뜨면서 이거 갈게요. 그리고 이 라인이 파라곤 라인이랑 다릅니다. 오, 날려봐죠. 와, 방금 했다. 아, 근데 팀 딜레이 약간 걸렸죠. 근데 지금 타보니까 이게 적응하면은 괜찮아겠다. 이 바이크 드리프트를 적응하고 기술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면은 리그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음 리그 때 뭐 한 명 정도 바이크 타는 유저가 있겠네요. 바로 팀 옮겨버리지. 그럼 1등 할게요. 그럼 안 돼. 이제 팀전에서 고가에서 한번 타볼게요. 고가에서 여러분들 일직선에서 그냥 팀으로 세게 채우면 그냥 툭 가면 되겠다. 아이고야. 대인님 인도 타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여기서 봐봐요. 3개에서 잠깐만. 4개를 채우면 그냥 쭉 가면 돼. 와, 이거. 그냥 커팅 안 해도 돼. 그냥 쭉 가면 돼, 이거. 와, 이게 사기다. 봐봐, 부서, 아예 합니다. 와. 고가 기록, 신기록 나오겠는데? 와, 근데 드리프트가 너무 기모띠해. 이 드리프트가 좀 이상해요. 우와! 와, 이거 고가 신기록 나오겠는데, 이러면? 저도 죽이니까. 신기록부터. 여러분들, 이 드리프트가 바이크가 너무 적응이 안 됩니다. 어색해요. 부딪혀도 회복되는 느낌이 나지 않고. 진짜 빠가네. 여기서가 사기야, 여기서. 팀부 딱 그냥 세게 채우면 그냥 쭉 가면 돼. 뒤로 가면 돼. 파라곤 막 루커팅하고 난리 나는데, 골스블은 그냥 달리고 있어, 지금 앞에도. 앞에 분도 그냥 달리고 있어. 근데 별 차이는 없어. 아, 이상해, 드리프트. 드리프트가 이상해요, 느낌이. 태경만 이긴다는 마인드. 응, 안 돼? 아, 우리 팀 개못하네. 형님, 너가 더 못했어? 자, 일단은 골스볼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골스볼 딱 이제 리뷰한 지 딱 정확하게 한 30분 정도 리뷰를 제가 했는데, 30분 정도 타면서 이제 느낀 거는 차의 드립감을 일단 적응을 해라. 두 번째는 파츠랑 핸들 같은 거 세팅해가지고 타이머택을 해보면은 최고 신기록이 나오는 맵들도 있겠네요. 파라곤을 넘는 1대장이다 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몇 개의 맵들은 골스볼이 1등을 먹지 않을까. 막 강산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여기까지. 유유유 유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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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